좋습니다. 네. 자, 1년 3개월 만에, 네, 컴백했습니다. 네. 자, 우리 공창부터, 네, 인사를 좀 해볼까요, 주연님? 네. 네, 안녕하세요. 네, 정말 보고 싶었습니다. 비어레코 막내 공창입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네. 정말 오랜만에 돌아온 비어레코 산대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진영입니다. 오늘 이렇게 추운데도, 네, 많이 와주셔가지고 너무 감사드리고요. 오늘 끝까지 멋진 모습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비어레코 바로입니다. 오늘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좋은 기사 많이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뒤에 저희 또 신곡 무대 있으니까 기대 많이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비어레코 신혜입니다. 네, 이렇게 와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저희, 앨범 많이 사랑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공창고의 인사를 할 때 보고 싶었습니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네. 그렇게 기자분들이 보고 싶으셨어요? 네. 네. 네, 너무 보고 싶었습니다. 네, 진짜. 아, 좋습니다. 네. 자, 어떻게 지냈는지 먼저 근황을 한번 여쭤볼게요. 네. 각자 또 부부 활동을 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 근황 좀 얘기해 주시죠. 네. 일단 저는 올해 초에 산들이와 같이 이제 삼총사라는, 네, 뮤지컬로서 이제 그분들께 찾아갔었고요. 그동안 또 열심히 곡도 쓰고 열심히 연습도 하면서 앨범 작업을 하는데 바빴던 것 같아요. 네, 네, 달타냥 역할을 했죠. 마이크가 검이라 생각하고 신우이 한번 포장을 취해주세요. 네, 자, 하나, 둘, 네, 셋. 네, 아우, 좋습니다. 네. 3등이야, 다시 한 번. 네. 예, 아. 다음으로 그거는. 좋습니다. 삼촌산의 하이라이트는 그거죠. 우리는! 하나! 네. 네, 아, 예,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네. 예, 죄송합니다. 도와주시죠? 네, 좋습니다. 자, 자, 또 근황 좀 얘기해주세요. 또 어떻게 지냈는지. 네, 바로시? 네. 그래요, 저는 올해 그 북스의 신이라는 드라마 촬영을, 네, 끝내고 앨범 준비하는 중에 또 장애우들의 그 이해를 또 도울 수 있는 그런 드라마 비방상불이라는 드라마를 촬영을 또 끝냈고요. 네. 그리고 이렇게 살도 열심히 빼고 머리 색도 바꾸고 앨범 준비를 열심히 하면서 지내왔습니다. 네. 머리 색깔을 바꾸니까 또 연기자에서 또 가수의 모습으로 돌아왔군요. 네, 네, 좋습니다. 네. 자, 또 어디 있는지. 네, 저는 얼마 전에 구름이 그린 날빛을 연기했었고요. 그리고 또 연기하면서도 저희 앨범 이제 준비하면서 바쁘게 재밌게 지내고 있었습니다. 네, 저 산대군은? 네, 저도 올 초에, 네, 뮤지컬 삼총사로 인사를 먼저 드렸고, 그리고 앨범, 제 솔로 앨범이 나왔어요. 네. 그렇게 있어줘라고, 네, 나왔었는데 그 앨범으로 또 많은 분들께 인사를 드렸었습니다. 네, 자, 마지막 공청은 어떻게 지냈어요? 네, 저는 또 활동하면 또 지치지 않게 체력을 길렀고요. 네. 열심히 운동하고 또 밥도 잘 먹고 또 좋은 목소리를 들려드리기 위해 열심히 연습했습니다. 네, 진짜 근황을 얘기해줬네요. 알겠습니다. 진짜 근황이네. 좋습니다. 자, 이제 좀 의자에 앉아서 좀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나눠볼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의자 좀, 네, 가져다 주시고요. 좀 한 발짝 앞으로 나와서, 네, 의자에 좀 앉아서, 네, 이야기 좀 나눠보고, 네, 잠시에는 또 기자님과 또 이야기를 또 나눠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드시고요. 네, 좋습니다. 자, 제가 앞전에 좀 미리 말씀드렸거든요. 비어레코가 데뷔 6년차, 네, 보이그룹인데, 오늘, 네, 첫 쇼케이스라고. 맞습니다. 아, 예, 맞습니다. 아, 정말. 6년도 6년 됐는데, 네, 쇼케이스를, 네, 이제서야 하네요. 네, 기분이 어때요? 소감 한번 여쭤볼까요? 네. 일단 첫 쇼케이스고 컴백 첫 무대인데 이렇게 첫 쇼케이스까지 하니까 좀 긴장되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좀 설레기도 해가지고, 네, 지금 그 두 가지 감정이 좀 공존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좋습니다. 네, 이게 또 이제 쇼케이스를 처음 하다 보니까 많은 기자분들께서 오신 자리 또 저희가 처음이잖아요. 네, 좀 많이 떨리네요.
생각보다 정말 너무 많이 와주셔서 정말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 싶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가 얘기했잖아요. 대한민국 모든 매체가 함께하고 있다. 벼룩 심은 데고 다 왔다 라고 생각하시면 됐다. 네, 그렇습니다. 네. 자, 이번 앨범 제목이 굿 타이밍. 네. 자, 우리 진영군이 뮤직 프로듀서 아니겠습니까? 그러네코의 앨범 이야기와 타이틀곡, 앞전에 불렀던 거짓말이야 타이틀곡 이야기 해주시죠. 네, 일단 이번 앨범 전곡 자작곡이고요. 같이 좀 상의도 많이 해서 만든 앨범인 것 같아요. 그래서 앨범 전체적으로도 좀 장르도 다양하고, 그리고 저희가 오랜만에 나온 만큼 네. 또 여러 가지 감정들이나 그런 경험들이 거기 그 트랙에 묻어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거짓말이 아니냐? 네. 사랑하는 여인에게 어쩔 수 없이 떠나보내야 하는 여인인데 그래서 더 모질길 풀어요. 하지만 마음은 그게 아니었다. 거짓말이야. 거짓말이야. 네. 이렇게 마음속으로 외치고 있는 그런 노래입니다. 속마음을 그렇죠. 이야기한 거군요. 네. 정말 그 많은 또 분들이 기대를 하고 있고 응원을 하고 있습니다. 방탄소년단의 진군도 또 SNS 통해서 응원을 했고요. 근데 정말 진짜 응원을 하고 있는 연예인이 계세요. 정말 자기 노래다. 그리고 이 노래 잘 됐으면 좋겠다. 네. 누구죠? 김구라 씨가 됐습니다. 그래요. 네. 웃자간 얘기예요. 네. 아, 자기 노래다. 네. 김구라 씨가 그래요. 그렇습니다. 네. 자, 개인적으로 좀 한번 홍범 씨도 제가 또 질문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진영 군에게 이야기를 좀 나눠보도록 할게요. 네. 네, 드라마가 이제 끝났죠. 네. 끝났는데 음악 활동을 하면서 어떠세요? 연기할 때와 지금? 저는 두 가지 다 너무 즐겁고 재밌어요. 딱 뭐 연기 노래 이걸 구분짓는 게 아니라 저는 네. 두 가지가 되게 비슷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뭐 노래는 가사가 있듯이 연기엔 대사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표현하는 방식만 다르지 지금 노래를 할 때는 노래도 되게 즐겁게 즐기고 있고요. 네. 연기할 때도 연기는 또 되게 즐겁게 즐기고 있는 것 같아요. 네, 표정에서부터 즐길 수 있는 여유로움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네. 자, 또 이번 앨범 전곡은 또 비오네이퍼의 그 참여로 많은 분들께서 또 기대를 하고 있는데요. 신호군의 그 자작곡도 수록되어 있습니다. 네, 소개 좀 해주시죠, 신호군. 일단 이번 앨범에는 제가 세 곡을 수록했는데요. 악몽, 그리고 스파클링, 그리고 투마이스타라는 노래를 수록했습니다. 네. 악몽 같은 경우는 가사 내용이 굉장히 좀 처절해요. 이제 사랑한 사람이 나를 배신하고 떠나간 거죠. 다른 사람과 눈이 맞아서 그런 내용을 담고 있어서 부를 때도 처절하게 불렀고 뭔가 만들 때도 굉장히 이 사람 어떻게 이런 감정이 있었을까 하면서 생각하면서 굉장히 그렇게 만들었던 곡이고요. 네. 일단 스파클링 같은 경우는 애초에 시작은 우리 앨범에 정말 신나는 곡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시작을 했는데요. 만들다 보니까 우리가 우리만 신나는 게 아니라 바나 우리 딸분들과 함께 신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가사에다 이제 바나 바나인 거죠 이렇게 가사를 적었거든요. 그래서 팬분들께서 들어주시면 정말 같이 이렇게 공감하고 즐겨주실 수 있지 않을까 싶고요. 일단 투마이스타라는 곡도 이거는 전적으로 나의 별들 팬분들께 바치는 노래예요. 네, 투마이스타. 네, 네, 그렇죠. 네. 오히려 팬을 스타라고 생각할 정도로 팬심에 대한 이야기를 불렀군요. 네. 자, 또 산들군은 또 이번 P.O.F 앨범이 나오기 전에 첫 솔로 앨범을 발표했죠. 예, 무공의 발라더 라는 별명을 얻었습니다. 무공의 발라더, 유기농 발라더, 오가미. 네, 이렇게 많은 분들이 깨끗해 아주 깨끗해 오가리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자리에서 제가 지금 이 별명을 말씀드렸는데 만족하세요? 어떠세요? 아, 너무 좋죠. 저한테 이제 별명이 생겼다는 것도 너무 좋고 그만큼 그렇게 있어줘라는 노래를 또 많이 그렇게 있어줘라는 노래에 관심을 많이 주셨다는
거겠죠. 네,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정말 행복합니다. 네. 산들군의 목소리를 많은 분들이 좋아하고 사랑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도 네, 목을 보호하기 위해서 네, 성대 쪽에 또 이렇게 뭘 감쌌네요. 예, 예. 네, 아, 좋습니다. 아, 그 의도예요. 아, 그 의도예요. 네, 아, 좋습니다. 좋아요. 그럼 이 자리에서 네, 그렇게 있어줘. 네, 한 소절 좀 부탁 드릴까요? 네. 본 적도 없는 당신과 내가 가늠할 수 없는 그날에 만나. 네, 아, 뭐, 제가, 네. 그러네요. 네. 네. 아, 좀 저희 정규 앨범이 나왔는데, 네. 뭐 솔로 앨범, 지나간 우리 솔로 앨범 부른 게 약간 좀 민망해가지고, 네. 갑자기. 가사가 갑자기 생각이 안 났어요. 죄송합니다. 네. 아니에요, 아니에요. 좋았습니다. 네. 그만큼, 네. 오늘만큼은 개인의 욕심보다는, 네. 팀의, 네. 색깔을 더욱더, 네. 내보자 하는 산들군의 모습. 어, 표정이 정말 언제 봐도 인공이 참 좋아요. 네. 좋습니다. 네. 자, 너무나 또 친해서. 네. 자, 이어서 또, 네. 바로 오늘, 처음에, 네. 연기를 시작할 때, 네. 많은 분들이 무릎표였지만 느낌표로 네, 돌아섰습니다. 네, 또 악역 역할을 하면서 네, 네, 많은 분들께 또 관심 받고 있는데 네. 어때요? 배우로서 연기하는데 지금 매포잖아요. 네, 네. 네, 도움이 좀 되는 것 같아요. 어떠세요? 네. 도움 많이 되고 있죠. 그리고 제가 국수의 신에서 악역을 네. 하면서 사실 제가 나쁜 사람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무서운 장면도 있고 한데 네. 그런 경험이 없어서 사실 감독님 조언만 듣고 별 생각 없이 좀 했던 것 같아요. 네. 근데 많은 분들이 또 좋게 봐주셔서 그때 당시에는 되게 기뻤죠. 감사드리고 네. 더 열심히 해야겠다 했습니다. 네. 혹시 어떤 역할도 조절하셨어요? 악역을 이번에 아쉽게도 일부의 아역으로 네. 출연을 했었는데 좀 그 드라마를 처음부터 끝까지 쭉 끌고 가는 악역을 한번 아 네, 처음부터? 계속 나오는 악역 네. 근데 조금씩 나오는데 진짜 얄미우고 뭔가 진짜 길 가다 만나면은 한 대 이렇게 꼭 해주고 싶은 컹 해주고 싶은 그런 악역을 한 번쯤 해보고 싶기도 하고 네. 아니면 뭐 청춘 무렵 같은 거 네, 제가 지금 25살이니까 네. 20대가 가기 전에 뭔가 그 대학생들이 공감할 수 있는 그런 네, 청춘 무를 한 번쯤 도전해보고 싶어요. 네, 이왕이면은 그 두 가지 역할 합쳐한 거는 어떨까요? 네. 대학생인데 악역. 아, 대학생이 얄미운 대학생 있잖아요. 얄미운 대학생. 네, 정말. 네. 아, 그건 좋다. 그런 것도 오늘 괜찮을 것 같습니다. 아, 좋습니다. 네. 자, 또 질문을 또 계속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또 공찬 분은 네, 거의 뭐 또 얼굴 천재 아니겠습니까? 네, 많은 분들께서 또 잘생긴 네, 또 막내로 기억하고 있는데 빅스의 홍민군과 꽃미남 브라더스에서 네, 내말 약했습니다. 네. 어때요? 막내가 봤을 때 우리 네 명의 형들 중에서 네, 가장 잘생긴 아 감사합니다. 네. 네? 아닙니다. 네. 네 어때요? 네. 항상 바뀌는데 이번 퀴즈는 뮤직비디오를 보고 제가 순위를 한번 매겨봤는데요. 네. 첫 번째는 진영이요. 1위. 진영. 네. 2위 신우요. 잠깐만. 네. 그다음부터는 안 들어요. 그러니까 3위 다루요. 나 2위 맞아? 알겠습니다. 그러면 맨 마지막은 상처 받으실 수 있으니까 발표하지 맙시다. 4위 산드리오. 알겠습니다. 4위까지 꼴등인 거지? 네. 아니 이게 은근히 기쁘네요. 네. 다른 멤버들이 이렇게 외모가 중요한 건 아니지만 외모 순위 정해줄 땐 별 기대가 안 되거든요. 그냥 그러려니 하는데 이상하게 차니까 이렇게 한 번씩 이렇게 순위 매겨줄 때는 네. 괜히 기대되고 꼴등할 때도 있었거든요. 네. 네. 한 번씩 다 있어요. 네. 네. 근데 그럴 때마다 괜히 좀 믿기도 하고 차니까. 네. 근데 이게 왜냐면 저는 이번에 머리 색깔 바꿨잖아요, 빨간색으로. 네네. 이게 밤마다 머리 감을 때 빨간 물이 엄청 떨어져요. 오. 그래서 그 고통을 감수하면서까지 이렇게 변신을 했는데 이렇게 멋있다고 해주니까
기울였네요. 네, 저는 탈색을 한 9번인가 했는데 3위 했네요. 네. 다음에는 한 20번 하면 1위 할 수 있나요? 한 번만 해주세요. 한 번만. 저는 흑발이었습니다. 아, 그래요? 네. 알겠습니다. 네. 괜히 있네요. 네, 그래요. 네. 자, 정말 이게 사이가, 네. 정말 유독 좋기로 소문난 그룹이 비욘의 퍼거든요. 네. 지금도 그 모습을 여러분들 많이 네, 보여주고 있습니다. 얼마나 사이가 좋은지 한번 제가 테스트 한번 해볼까요? 네. 아, 진짜요? 네. 마이크 들고. 비욘의 퍼가 네. 가장 좋아하는 숫자는 하나, 둘, 셋, 4! 오! 뭐였지? 어떻게 했어? 아, 뭐, 다른 거 봐라. 가장 좋아하는, 좋아하는 음식 하나, 둘, 셋, 소고기! 오! 대박이다. 오! 소름! 대박! 추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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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추워. 자, 그래요. 네? 하나 더 하자. 하나만 더. 아니요, 괜찮아요. 이 정도 훌륭합니다. 아, 그렇지. 아니요, 안 돼요, 실례. 가위바위보. 알겠어요. 혼자 졌어요? 네, 알겠습니다. 네, 자, 그래요. 네, 먼저 하자고 한 사람이. 네, 그래요. 자, 듀오네이버의 네, 쇼케이스를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제가 준비한 질문은 여기까지, 하기로 하고요. 네, 이제 우리 기자분들께서 질문을, 네. 할 수 있는 시간이 왔습니다. 자, 손흥민 씨가 제가 마이크를 드리고요. 네, 질문을 이제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뭐, 여러분께서 편하게 질문을 하셔도 좋고요. 네, 좀 궁금한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